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은 글로벌 특집 탈레반의 역사편인데, 친구들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 악명 높은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을 점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 RPG 크루인 그들의 재집권 소식에 아프간 주민들이 모두 탐크루즈 빙의하여 나라를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어떤 짓을 하고 다녔길래 자국민이 와들와들 공포에 떨며 희잡론을 하는지, 또 어떻게 미국이 20년 동안 도와줬던 나라를 하루아침에 점령하게 되었는지, 먼저 문슬람들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탈레반의 탄생은 1994년 아프간 내전에서 시작되었는데, 알라신만이 종교이며 다른 거 믿는 것들은 다 삭제해도 된다는 극단적 문슬람 추종자였던 파슈툰족이라 불리는 민족이 있었어. 그 당시 구소련 공산 세력과 오랜 내전 끝에 생긴 전쟁고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이었던 파슈툰족은 어차피 예미예비도 없는 놈들 전쟁병기로 키워야겠다 결심하고 학생들이라는 뜻을 가진 청년단체 탈레반을 창단하였는데,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없이 자라 겉대가리 상실한 탈레반 친구들은 항상 전장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다닌 결과 3년 만에 아프간 영토의 90%를 차지하고 수도인 카불을 점령하여 영국 소련도 이루지 못한 그레이트 게임의 진정한 승자가 되었어. 역시 무지성 잼민이들이 제일 무섭다. 처음에 수도 카불의 국민들은 철저한 이슬람 율법을 지키고 금욕 생활을 하며 적폐 청산을 외치는 초대 탈레반의 리더 무함마드 오마르의 집권을 환영하였으나, 진짜 8세기 궁예의 영웅이 중동에서 환생하였는지 국민들도 똑같이 금욕 생활을 하라는 미친 짓을 자행했어. 오마르는 영화 술 담배는 기본이고 국가가 허용한 유일한 마약 음악마저 금지하는 미친 짓을 하였으나, 실상은 마약 판매로 국가가 운영되었어. 게다가 오마르는 어릴 적 일찍 누나 들한테 PTSD 오지게 당했는지 여성들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하였는데, 당시 여성들은 부르카라는 평생 실명 상태인 옷으로 온몸을 가려야 했으며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남편 동의 없인 외출도 할 수 없는 등 그냥 사람의 산송장을 만들어버리며 국가 인력의 절반을 날려버렸는데, 제 크리티컬은 서구식 교육이 율법에 위배된다며 코란을 다른 공부는 모두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내 새끼들이 전부 돌대가리가 되어버렸어. 세상 얼마 얼마나 무식했냐면 동물원에 곰을 보고 수염이 족같이 자랐다며 멀쩡한 곰의 코를 자르기도 하였으며, 그게 또 멋있어 보였는지 한 새끼는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나는 사자다 나는 사자다 라고 외쳐서 그대로 물려 죽기도 하였는데, 또 그걸 복수하겠다고 사자에게 RPG를 쏘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등 대환장 파티를 벌여 동물원에 총 남은 동물이 또 잘린 곰 하나, 눈먼 사자도 또 하나, 늑대 두 마리가 다이었다고 하는 웃지 못한 에피소드는 기본이고, 한 번은 수도 카불의 사진관에 들어가 문화 검열을 진행하던 탈레반이 벽면에 붙어있는 12mm 기관총을 메고 있는 실베스타 스텔론의 람보3 포스터를 보고 공봉으로 위협하며 감히 어디 있던 거 걸었냐며 이 새끼는 또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주인장은 그거 미국에 사시는 저희 삼촌 사진인데요 라고 본인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쳐버려 목숨이 걸릴 무참을 하고 있어. 그걸 믿어주고 기관총이나 잘 챙겨서 돌아오라고 칭찬한데 때리매기고 갔다고 해. 이처럼 약간 모자란 친구들이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국제적으로도 큰 사고를 하나 치게 되는데, 바로 세계사 과목 단골 문제 다미안 석굴 파괴 사건이야. 다미안 석굴이 불교 문화재라 폭파를 결심한 탈레반은 전 지구촌은 물론 이슬람 국가까지도 그거는 건들지 말라고 바지까랭이 잡고 웃었던 말이었는데, 세상 무식한 새끼들은 아니 씨발끝 그깟 돌덩이 부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지랄이냐며 시원하게 콧구멍에 다이너마이트 넣어 면상 날려버리고 온갖 문화 유산이 다 들어있는 동굴 안에는 화염방사기를 투입하여 불교 벽화를 웰던으로 구워버렸어.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 1티어를 자랑하던 다미안 석굴이 폭파되며 전 세계의 어그로를 다 끌게 된 탈레반은 의외의 관종 패티쉬에 흥분하였는지 바로 그해 언급만 해도 노딱인 그 사건에 휘말리고 마는데, 알다시피 그 사건으로 세상 극대노한 미국은 지도자인 오사마 빌라덴이 아프간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얻어 탈레반에게 공식적으로 빌라덴을 내놓으라 하였어. 그런데 무식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냥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무지성 실드를 쳐주며 숨겨주기까지 하는데, 야마 돌아버린 미국한테 메롱한 격이라 그대로 신상품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스텔스 폭격기를 30일 무료 체험하며 개전 한 달 반에 그지돼서 수도 카불에서 칼칼퇴 되어버려. 그래도 각지로 흩어진 탈레반들은 산을 이용한 게릴라전으로 미군 육군을 개작살을 내버렸는데, 먼저 말도 안 되는 산악지형의 탱크의 운용자
자체가 불가능하여 군대단이 다이다이 전투만 진행하자 순수 보병전에선 7탄인 AK의 긴 살상력과 30년 전통의 RPG 크루의 압도적 화력 덕분에 오히려 미군을 압도하였어. 게다가 미군은 민간인이 죽을까봐 무차별 폭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 치고 빠지기 전술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는데, 사실 이걸 박살낼 방법은 토니 스타크가 개발한 제리코 미사일 밖에 없었지만 친구들도 알다시피 토니가 문노산드에 죽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개딸피 상태에서 마지막 막타를 겨우 피하여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목숨줄 연장에 한몫을 한 사건이 있었어. 주요 자금줄 중에 하나인 외국인 납치 사업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딱 걸려 우연히가 몸값으로 당시 600억을 현찰로 챙겨주면서 테러범들과 협상을 한 샘물교의 피랍 사건이야. 이 선교사들은 갈 땐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족같이 굴다가 납치되자 쳐 살려달라 헬프를 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두 명이 죽은 상황에서도 돌아올 때 퍼스트 클래스에서 첫 쪼개며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에게 보상금까지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걸어 진심으로 전국 모든 사람들이 개쌍욕박 왔는데, 찾아보니 그 교회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였어. 성남은 어떤 곳일까? 그러던 중 테러의 주범인 빌라덴을 찾아내 넵튠 스피어로 처단한 미국은 전쟁의 명분이 처단되자 철군을 계획하였는데, 그래도 자신들이 세운 민주정부가 무너지지 않게 단도리를 치고 가야 하였기에 아프칸발 재난지원금으로 무려 100조 원을 뿌렸지만 이 돈이 대부분 부패한 아프칸 지도층한테 가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아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새끼들 진짜 노답이라 생각한 미국은 차라리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떠나자고 전략을 바꾸었는데, 탈레반은 오케이 땡큐를 외치고 평화협정에 사인하였어. 그런데 이 평화협정은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은 아니었기에 미국의 탈수가 시작된 3개월 뒤인 6월부터 바로 정부를 공격한 탈레반은 시원하게 단 두 달 만에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승리를 발표, 원조 폭동자의 위험을 보여주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어. 이처럼 오늘은 탈레반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나라를 버리고 탈출한 아프간 대통령과 아비규환이 된 카불공항의 모습을 보면 역사는 어디서든 또 반복되는구나를 느끼며, 저런 위협이 똑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바이든이 연설한 이 말을 듣고도 정신 못 차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K-탈레반이 많아질수록 우리도 다시 한번 고트피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며, 다행히 아직까진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시점에 다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거야. 그런데 이런 IQ80만 보는 저지는 국뽕 유튜브 쳐보는 새끼들은 이 새끼들이나 크게 능지가 다른 것 같지 않으니 제발 딸레반에서 강제징용에 갔으면 좋겠어. 그럼 아프가니스탄의 알라의 가호가 있길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라우가 아크바 아르크.